자, 갖고 와요. 상에서 자요. 그래? 띠도 먹고. 양념이다, 이제 양념.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중에 부모를 해서 했는데 맛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허들을 두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거 김치 양념 할 때, 고생 기초 좀 무지개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좀. 김치는 세계 4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확고하게 인정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료품입니다. 김치는 배추, 무등 남세를 기본 원료로 하고 여기에 고추, 마늘, 파, 생강 등 각종 조미료들과 물고기, 젓갈류, 그리고 과일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식료품입니다. 이렇게 만든 그 김치에는 비타민 C, A가 대단히 풍부하고 각종 무기물이 많고 식용섬유가 많은 저지방 식료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는 젖산균이 대단히 많은 그 기능성 식료품이고 김치 국물은 영양의 보물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가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웃들이랑 우리 큰어머니네랑 다 나눠서 먹고 납니다. 우리나라 김치 역사도 매월입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옛 기록에 불우와 무화 같은 남세를 재배하였고 김치 담그는 방법과 같이 소금에 절여서 먹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추가 재배되기 시작한 16세기부터는 34가지 종류의 김치 담그는 방법이 있었고 18세기 이후부터는 그 종류가 60여 가지나 되었습니다. 김치 중에서 특히 겨울 김치를 아주 잘 담그어 먹었는데 김치떡을 땅에 파묻고 갓을 해심으로 해서 겨울에 김치가 잘 얼지 않고 햇빛을 받아 시워지지 않게 하였습니다.